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찾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언약을 붙잡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언약 붙잡고 천국 복음과 근본이 치유하는 전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직분을 향한 업과 세계 복음화를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16장의 일꾼의 모델로 나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옵소서. 교회 대면 예배를 드리러 오고 또 가는 발걸음이 감사와 찬송과 묵상과 응답의 시간임을 확신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주일 예배, 언약 잡고 정식기도, 가정 예배, 현장 예배와 포럼과 캠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빛의 경제 충만한 보호자 식주은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이 각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고, 김동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이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루토이 교회 각 기관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찬양대의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토요 서밋학교와 교사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찬양대가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